경북교육청이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와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한 데 이어 2025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경북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는 전국 처음 모든 학교와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했습니다. 원격 수업 및온 오프라인 융합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하여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 환경 구축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보급된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정보화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2월 모든 교사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도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70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각각 보급합니다. 그동안 저는 4만여 교직원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행정력을 학교와 교실 지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수업 모델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